세매님한테는 반디 어때요 정도만 물어봤어요. 세매님 반디는 지를만 하신가요 하니까 개사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가차를 하기 위해 뭐 하나 해약하고 자금을 마련해왔지. 나한테 전혀 필요 없는 게 뭐 하나가 돈을 계속 빨아먹고 있는 게 있길래. 그러면 얘는 명암만 해도 돼요? 명암 혹은 일돌이야? 명암만 있어도 궁뚜기 같은 거 밀 수 있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 걸 밀 수 있냐? 밀린다고? 근데 일돌은 다들 보니까 일돌에 대한 그 믿음이 좀 있구나. 네, 일돌에 대한 믿음을 좀 느끼고 있다. 믿음이 느껴지네요. 딴딴딴. 원래 호요보스 게임할 때 80 전에 나오는 거는 하늘이 넘는 거임. 어! 뭐지? 나왔는데? 어잉? 야우! 아니 오랜만에 나의 가차노트를 가동할 때가 됐나? 야 진짜 제대로 가차 한동안은 안 했다. 일단 하나는 뽑자. 자 결론 하나 뽑고 고민하자. 근데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전광이라 함은 일단 그놈한테 최적화를 해놨다라는 것. 안티광초는 만디한테는 고트하니? 와 잠깐만 그 결제를 해도 이거밖에 안되네. 새삼 느껴지는 나는 작년에 무슨 정신으로 가차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아 근데 광추가 더 빡세! 와 웨즈가 절대 안 쓰는 웨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안 써요? 왜 안 써? 그럼 왜 지꺼 안 쓴? 어? 황천이라고? 그렇다면 반디 자 두 가자 반디 거 하나 만들어주자. 확정은 반디로 한번 밀어보자. 네. 잠깐만 40 안 입나? 야 이거 3개 합쳐도 150년차 밖에 안 됨.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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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벌써 다 떨어졌어? 그렇다면 반디를 향한 나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볼 때가 됐군. 제가 스타레일에선 아직 제 딸이 없거든요. 근데 반디 정도면 이제 딸이다. 아, 평소보다 많은 결제가 발생했어요. 아, 지금 카카오페이 결제가 안 돼가지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11만 9천원 상품일 거고요. 공개 스타레일이요. 아, 고봉밥 좋지 않는데. 근데 한번 고봉할 때 됐어. 엥? 야, 반천장 낮춰줬냐? 아! 아, 드디어 오늘의 본 게임인가? 이거 왜 늦게 들어와? 뭐야? 도네야? 감사합니다! 안디야, 너만 오면 고인. 간다! 그래, 쉽게 만나면 또 아쉽지? 하지만 난 쉽게 보고 싶단다. 내 마음을 알아줘. 근데 지금까진 나쁘지 않은데? 암매도 빨리 나왔고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반디야! 반디야! 내가 그리워하고 있다! 척자가 지금 너랑 추억이 있는 비밀 기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반디야! 개파뎀! 야, 10은 괜찮아! 여기 이 숫자가 이거였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이건 괜찮아. 아, 두 번은 아니구나.
김마제 가자 사나이 폼 돌아왔다. 클라스는 영원하다. 학천이라 무조건 반대. 야, 이 정도면 더 뽑아야겠는데. 가차 사나이 클라스 한 명만 나오겠군. 한 명에 어? 아닌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데. 자, 일단 반디 2돌까지는 됐어요. 완매 1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매 1돌.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이제 남은 건 반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형님, 여기서 반디가 들어가시면 무조건 풀돌해야 합니다. 4돌이 구려요. 근데 대부분 계릭이 그렇지 않나요? 4돌 했으면 에이 6돌이지 이럴 것 같은데. 가 일단. 나는 나를 믿는다. 반천에서 나오면 그냥 달린다. 어? 아씨!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일단 키우자. 자, 노돌 근들갑을 혼내주기 위한. 해주면 안 돼? 깼다! 야, 6돌 안 해도 되나? 안 해나? 안 해도 되나? 근데 6돌 하면 그냥 오토 아님? 여기서 약간 느낌이 왔어. 6돌 하면 오토구나. 이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6돌의 단점. 제가 풀돌 풀제하면서 느꼈는데 이 게임에 기믹을 신경을 너무 안 쓰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 여러분! 뽑아놓고 돌파 안 하면 되잖아! 뇌를 쓰기 싫을 때 돌파하지 뭐. 뇌주름 피셨나요? 아야. 여기서 안 나오면 안 할게. 철원 나와버렸네.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해질 텐데. 반디야! 한 번만 더 나오면 안 되겠니? 나와, 삼돌이야. 빠밤. 아닌 것 같은데. 아, 점점 이제 헛게 보이네. 구원이요? 어, 뭐야? 그냥 가야죠. 이러면은 안 가 물렸다뇨. 무슨 소리 하니? 반디가 이뻐가지고 반디한테 옷을 사주고 싶으니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이게 너는 딸한테 물렸다는 표현 쓰니 가족한테 물린 거니? 네 인생은 가족한테 물린 게 아니야. 어, 가족과 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 오, 나왔다. 이거 40이냐? 이거 되는 거였어. 한 건 아니었는데. 되겠는데 이거? 오. 되겠는데? 오. 오. 감사합니다. 정수리를 보입니다. 파티야! 나도 이 정도로 행복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 걸? 어? 반디 노래를 틀어줬으니까? 아니,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안녕. 이렇게 급히 와준 반디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한 번 더 나올 줄 알았지만 이건 너무 욕심인 것 같으니까 마음으로만 느끼자. 아, 잠깐만, 이제 70인가? 70. 이 안에서 끝났다고? 김수, 반디, 불불, 480. 완매가 문제긴 해, 사실. 완매 70년차에서 끝났나? 이건 아니겠지. 참을까, 그냥. 이거 풀제는 4번만 더 뽑으면 되거든. 2번만 한번 눌러나 볼까? 어차피 이것도 스택 넘어가지 않나요? 광추도 이거 스택은 넘어가잖아.
얘 다들 공포에 떨고 있다. 오늘 너무 잘 나와서. 딴딴딴딴. 근데 그니까 내가 진짜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걸 굳이 올릴 필요가 있냐. 풀돌인데. 굳이긴 한데. 그죠? 이거는 정말 딜 조금 올라가는 정도거든. 많이 오르나? 모르겠어. 현실적으로는 저 돌로 개척력 태워서 눈을 좋은 거 주는 게 맞음. 근데 또 풀돌인데 풀재가 아니다? 또 풀재할 필요가 있나? 반디육도 아유 고뇌하는 애를. 50만! 60! 지금부터는 딸내미 선물이에요! 딸내미 선물이라고! 자, 고보아! 이 안에 하나 더 나올 수 있을까? 제발 이 안에만 나와라. 하나만 더 나오면 미련 없다. 그냥 간다. 일단 안 나왔어. 아니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밀어줬는데 멈추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개척의 의지로 우리는 달려간다! 가자! 반디야! 승리의 순간. 무슨 소리니? 패배인데. 60! 혹시 반디야 하나 더 나올 생각은 없니? 아 까비. 이게 환락이지! 아 하니! 와! 이게 도파민인가? 완매 풀돌? 뭐라는 거야? 지기 쉬운 생명도 찬란하게 타오를 수 있어. 우와! 갤러버님! 스킬 쓰세요 빨리!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